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기억하우스. 4개월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혜림 씨. 지금 다음 집 계약도 난리고 지금 이 집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아직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는 날에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그쪽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를 하고 계약금 날리고 그렇게 된 거죠. 청년 전세대출 5,400만 원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훌쩍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 대출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혜림 씨의 집주인은 이 건물 30세대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붙여놓고 소통이 어려우면 공지를 통해서라도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만 이렇게 딱 붙여놓고. 기한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할 것이라는 구청의 예고장이 붙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혜림 씨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부산 중구의 니은하우스 오피스텔. 이곳에서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도 막 엘리베이터에 보면 막 집주인이랑 연락되시는 분 연락주세요 하면서 휴대폰 번호 써놓고. 은채 씨는 전세보증금 8천만 원에, 승미 씨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 반전세로 계약해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 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그냥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해도 거래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도 이 와이프예요. 집주인을 본 사람 거의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의 번호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 지금 보수동 나동이 경매에 예, 예.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 40세대 있는 모든 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예. 다 빚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아실 건가요? 책임도 주셔야죠. 제가 한 게 알고요. 저랑 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신청은 간 적이 없는데요. 지금. 아니 사장님, 저희 계약서에 사장님 도장과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가씨야. 진짜 명의만 빌려주면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한 SNS 오픈 채팅방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부산의 임차인들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만 다를 뿐 오피스텔 이름이 같았습니다. 문제로 거론되는 기억 니은하우스 오피스텔은 총 12채로 부산시 7개 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억 니은하우스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임차인들의 말에 따르면 계약할 당시 기억 니은하우스에 설정된 근저당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미납적인 게 많거든요. 전기, 수도, 뭐 엘리베이터, 주차, 뭐 청소까지 이제 모든 게 밀려있는데 인터넷까지. 한 기억하우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납부 독촉이 있고 관리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과 주차 설비 등이 끊길 것이라는 각종 안내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들 곳곳에서 임차인들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약한 기억 니은하우스의 임대인은 누구일까? 오픈 채팅방에 모인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분석해보니 임대인이 총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PD수첩이 부산 전역 기억 니은하우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4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은 총 12채 419세대. 그중 82세대가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임대인 때문에 부동산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임대인분들은 이제 뭐 집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연락을 이제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좀 너무 크게 하셨었어요.
어떤 사업을요?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저희도 듣고 해서 아는 건데 호텔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대요. 임대인들 중 최 씨와 이 씨는 부산과 제주에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 명의로 돼 있는 부산의 한 호텔. 대표님이라고 여기 대표님인 걸로 제가 조금 파악하고 왔는데 혹시? 네, 근데 그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 원래 주인이 최 씨고 이제 저희는 그분한테 세를 들어온 거죠 여기. 아 호텔 세를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월세 내고. 제가 알기로는 최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 건물 주가 여기 말고 서면에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있대요. 최 씨가 소유한 또 다른 호텔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혹시 아니었나요?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임대인 중 한 명인 이 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이 씨는 없었고 임차인들의 내용 증명 도착을 알리는 우체국 안내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임대인 손 씨는 만날 수 있을까? 아, 저희 홍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다짜고짜 손 씨는 또 다른 임대인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최 씨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두 분이 무슨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계약서 보시면은 네 거의 다 이렇게 다 나오지만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취재 결과 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핵심에는 최 씨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4명은 최 씨를 중심으로 이 씨와는 혼인관계, 손 씨와는 동서관계, 또 다른 이 씨와는 지인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임대인 최 씨는 제작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계획인지 물었지만 끝내 최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산 기역 니은하우스 세입자 200여 명은 임대인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 사회초년생들이 인생의 꿈을 안고 들어갔던 기역 니은하우스. 그 자리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어 말하기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단순히 뭐 개인의 문제고 원희룡 장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든 모든 사기는 동일하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에 저희는 선량한 국민들이 그래도 한 푼 두 푼 내 생활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나요? 통과하나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전 재산인데. 60 넘게 살면서 평생 이거 읽어놓은 이건데 이거 한 푼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나. 국회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경매 공매 지원과 금융 지원 방안으로 나뉩니다. 경매 공매 지원은 피해자가 전셋집을 구매하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를 원하면 LH가 집을 공공 매입해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금융 지원은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고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대전 내동의 한 다가구 주택, 이 빌라의 13개 호실은 모두 임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은 총 6억 원가량.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대인은 대전 지역에 빌라 건물 4채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건물 5채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는데 총 57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29억 원이 넘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경매 공매 지원은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고 추가 대출만 떠안는다는 것. 피해 지원을 받기도 힘들지만 그 전 단계인 지원 대상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뭐 대항대출 해주신다고요? 그럼 저 지금 1.1%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사를 제가 왜 대야 됩니까? 이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사기죄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입은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야 어떻게든 어떤 최대한 피해 금액을 반환받고 싶은 마음은 뭐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만은 사기로 떼였고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인수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전세사기 1세대라고 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4년 전 이 씨도 1억 원의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2020년 PD수첩에 출연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이 씨. 1인 강서구의 진 씨는 무려 등록주택을 594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임대사업자 중에 파산을 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D수첩은 2019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며 대책 및 예방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국토부에 민원을 계속 넣었다는 이 씨. 그녀는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녀의 전셋집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 2시, 이 씨는 일을 하러 나섭니다. 만져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금 7천만 원을 갚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며 일을 해온 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그 돈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는데 피해자가 그거를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피해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집에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금액과 자신의 전세 보증금액의 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위험한 집이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날과 잔금날까지 담보금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어야 보증한도 내에서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시장에 또 다른 위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전세 때문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25평 기준으로 네. 네? 그 최고가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떨어졌네. 역전세란 기존에 계약했던 전세보증금 액수보다 떨어진 전세를 말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조사 결과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네 곳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6천에서 1억까지 다시 줘야 돼. 3억 7,800 살던 집을 3억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살고 있던 사람은 돈을 내줘요. 울면서 3억에 전세 계약서 쓰고 그거 내줘. 서울에 빌라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나영 씨. 이 빌라의 두 세대가 곧 전세 계약 만기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미 임대 내준 집의 전세가가 3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떨어져 그 차액 9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영 씨는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때문에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 끝에 나영 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월세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집주인들이 빚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높은 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띠는데요.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는 급등했습니다. 2년 전 치솟았던 전세값이 이번 역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도의 문제를 짚습니다. 2009년도부터 불행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기가 모호한 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다 공범인 거죠. 왜? 전세 대출을 계속 확대했으니까. 전세 대출 액수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약 67조 원에서 2021년 약 180조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전세 제도에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에 전세 대출이 포함 확대되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문제는 2021년과 2022년 전세가 최고점에 계약했던 전세 거래들의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역전세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세는 서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